비행기 모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비행기 모드라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드를 켜면 스마트폰이 비행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카톡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이 울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조용히 해야 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비행기 모드를 켜는 경우도 있죠. 비행기 모드는 말 그대로 비행기에 탔을 때 켜야 하는 기능입니다. 승무원들이 몇 번이나 안내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모드를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데다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장점 때문에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상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통신을 시작하면 핸드폰에서 나온 전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지국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지국에서 나온 전파가 상대의 핸드폰으로 전달되면 상대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가만히 있을 때도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해 전파를 보내기도 합니다. 핸드폰과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 핸드폰은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해 더 강한 전파를 보내 기지국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곳에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나는 것입니다. 기지국은 처리할 수 있는 전파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파가 한 번에 들어오면 그 전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전파의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있으면 기지국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아주 강한 전파를 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게 되겠죠. 이것이 나 혼자라면 상관없겠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아주 강한 전파 수십 개, 수백 개가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비행기가 한 대만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 전파로 뒤덮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비행기가 커다란 전파 교란기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비행기 기장은 관제탑과 통신을 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통신은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다른 비행기는 없는지, 다른 장애물은 없는지, 현재 비행기는 어디쯤에 있는지, 지금 활주로에 내려와도 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역시 전파를 이용합니다. 비행기에 탔을 때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으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비행기에서 나오는 전파를 간섭하게 되고 관제탑과의 통신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에는 고도를 알아내기 위한 전파 고도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전파를 사용해 고도를 알아내는 것인데 이것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의 한 비행사의 보고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침반 시스템이 오작동했는데 전자기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터지거나 추락하거나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아직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통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73조에 의해 비행기 모드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땐 비행기 모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